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오늘이 232회 시간입니다. 오늘 1월 13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는 많이 풀려서 바깥에 나갔더니 어제 왔던 눈들이 많이 녹고 이런 날씨입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웃기는 안경도 한번 끼워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미술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 이런 게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에 많은 또 신문 또 이런 소식을 접할 수가 없는데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또 모아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요. 또 좋은 정보, 또 빠른 소식 이런 거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술 잡지 아틴 컬처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아틴 컬처 1호로는 특집이 파워 인터뷰 11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루었는데요. 행위예술가의 대가 이건영, 또 문화예술의 가치를 나누는 김희근 컬렉터 분이시죠. 또 광주의 트라우마를 예술 여성 샤만으로 치유하는 예술감독. 올해 그 광주 비엔날레 감독이죠. 테프네 앤드 나타샤, 그두 사람. 3월에 전라남도 전남 독립미술관을 개관하는 이지호. 또 개관 20주년을 맞는 PKM 갤러리의 박경미. 서울 미디어 비엔날레를 맞는 융맛. 아트기니스 K현대미술의 세계를 꿈꾸다 이재영. 아트와 세상을 콜라보하는 전방위 디렉터 한젠마. 글로벌 아트마켓의 교두보. 한국 미술의 메신저. 미술 자료 역사를 꿰는 아키비스트.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하고 있죠. 또 디지털 추상회화의 기수. 가볍게 더 가볍게 윤향로. 그래서 미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11명의 파워 인터뷰를 이렇게 아트인 컬처는 실었습니다. 그리고 피크업에서 컬처 트렌드로 핫 키워드 14개, 작가로는 미야지마 타츠오하고 또 정재호 이렇게 했고요. 또 최종태 선생님이 세안도 특별전을 에세이를 썼습니다. 아트인 컬처 1호로. 기사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조선일보에서는 우리 K 웹툰이 지금 날개를 달아서 세계적으로 비상하고 있죠. 1만가 불어 넷플릭스 수교 K 웹툰 세 가지 비결 도제식 시스템 혁신 마블 뺨치는 콘텐츠 억대 연봉작가 합작품. 그래서 글로벌 흥행 신화의 원천이 된 K 웹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위트홈, 여심 강림, 이태원 클라스, 신의 탑, 신과 함께, 이런 자료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웹툰의 세계화. 오늘 조선일보는 루이비통 164년 역사상 첫 흑인 총괄 디자이너의 버질 아블로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출신, 외모, 구시대적 편견에서 탈출하자.
한강에 뜬 9억짜리 인공쌀. 그리고 한강에 그 노들섬 아시죠? 그 선착장에 이런 것이 떠서 구조물 안 2층 높이 전망대도 이용할 수 있다. 개장 전이지만 지금도 누구나 구경할 수 있고 다른 어디 가지 않고 한강 위에 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조물에 의해서 4만 5천 개를 뚫어서 빛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했고요. 이것은 여러 지난해 진행된 공모에서 덴마크, 영국의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한국의 네임리스 건축이 선정이 됐고 투입 예산은 9억 원이다. 이런 기사가 났고요. 또 그 정상혁 미술 담당하고 있죠. 그 기자 수첩에는 김치 훔치러 왔는데 문 열어주나 해서 김치 종주국 논쟁은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느긋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리고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외국 연구자들이 본 한국 미술 연구, 놀랍도록 간결하다. 100년 전 이방인이 연구한 조선미술에서 안드레스 에카르트가 쓴 조선미술사 이야기를 해서 그 전시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1.4.1월에는 도굴범이 무서워 해서 조유진 국제문화재 보존복구연구센터 세계유산 담당관이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전면 그 문화면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의 비판 기사인데요. 역사 앞에 도대체 누가 이런 만행을? 보물역 채석장. 삼표산업이 파주 분수리 용미리에 추진하고 있다. 임야 60만 제곱미터 신규 채석단지를 지정 신청을 했다. 2013년에도 시도 파주시 반대로 좌절. 규모 더 키워 산림청으로 이관 꼼수. 쌍미륵불 손상업자로 전자발파 도입. 문화재 보호해야 되죠. 인천일보는 보조금 지급 후 절반 반환해라. 인천 미협에 유용 의혹해서 회원전 출품비로 10만원씩을 입금을 하고 돌려받는 페이백 폐단 민원 접수 시 확인 중 사실일 경우 고발 조치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0만원씩을 해주고 다시 5만원을 입금을 해달라 해서 그 다시 이렇게 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박정호 논술위원이 간다. 서해가 백범을 다시 보다. 칠순 김구의 감곡 간곡한 호수. 백성을 위해 진력을 다하라. 비타협 정신을 일관한 대쪽선비. 평생 동지 심산에 써준 일성 5강 백범 특별전시 73년 만에 첫 공개. 동아일보는 그 15일과 16일 서울 인민미술관에서 공연하는 김남진 안무가의 신작 라인 줄. 연출로 이어진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이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일보의 강지원 기자가 시리즈로 쓰고 있는 집공사, 집, 공간, 사람. 이번 주에는 서울 성북동 소행성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발적 백수 50대 부부의 한옥, 창작 플랫폼이 되다.
건축 관련 기사인데요. 동아일보에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이중원의 건축 오디세이 마흔번째입니다. 미국 의회의 건축적 가치, 전통으로 우뚝 선 민의의 전당, 성균관대 교수입니다. 동시사 뉴스인데요. 그 뉴시스는 국제걸러리가 영국의 월페이퍼 최고의 문화공간 부분에 선정이 됐다 해서 이 뉴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로 지면을 통해서 디자인 어워즈 2021에서 웰퍼펜 국제갤러리 K1을 선정한 이후로 전시공간, 카페 및 레스토랑, 웰니스 센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예술을 경험하는 공간과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최경원이 세상을 바꾼 디자인에서 두 번째로 마르셀 반더수, 낯설면서 익숙, 단순함의 화려, 고전 장식으로 초현실적 미를 수놓다. 그리고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대성 선생님하고 관련된 뉴스인데요. 연합뉴스는 한국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 다룬 영문 전문서적 미국에서 발간 예정이다. 북미 순회 전시 일정 맞춰 독보적 화풍 한국화 세계화에 이바지한다. 네, 영문 책입니다. 대구 매일신문은 또 경주 솔고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통과 현대 넘나든 북끝 서화 조응하다전에서 박대성 선생님과 그 김생의 글씨를 모사한 작품 20m 대형 서화 작품도 내걸려고 이 전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경인일보는 그 양주 신상호 스튜디오를 가다 아프리카의 꿈에서 무한 확장하는 예술세계 샤머니즘 토대 현대도의 개척자 명성 작품 2000여점 전용 전시관이 남은 숙제다. 신상호 선생님 스튜디오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은 디자인 디즈니 픽사 서울 애니메이션의 김재영 씨를 인터뷰를 했고요. 살아있는 캐릭터 구현 후에 문화적 배경까지 연구했죠. 이 김재영 씨 인터뷰는 그 기사는 몇 군데 신문에 났습니다. 또 밑에는 공군의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김태연, 박진희 온택트 전시에 그림으로 펼쳐진 온라인 생태, 코로나 시대를 성찰하다. 이 기사가 위 아래에 실려졌습니다. 그 한겨레 신문도 픽사 한국인 애니메이터 김재영, 다양성 강조하는 픽사, 소울은 그 노래의 정점이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번에 타계한 김창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유진상 개원예술대 교수죠. 가십리의 발자취 스승 김창렬 선생을 기리며 물방울 하나로 완전한 원 이룬 예술가의 삶이었습니다. 1987년 우연히 파리 자택 찾아가 그림 보더니 즉석에서 조수를 제안 5년간 작업 도우며 수많은 대화
한국일보는 이런 이막에서 늦지 않았다 격려에 은퇴후 붙잡고 동양화 대가로 우뚝 경남 양산의 안창수 화백을 소개를 했습니다. 30년 은행원 생활 정년 퇴임 후에 귀향해서 친구 따라 소실 받다 그림에 눈떠 60세 넘어 중국이어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 76세 안창수 선생님 이야기. 매일경제는 이번에 열리는 K옥션 경매 이야기를 썼습니다. 김창렬 물방울 다시 우리 앞에 K옥션 새해 첫 메이저 경매 20일 날 열리죠. 중앙일보는 올 주요 전시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처 보듬는 붙었지요. 올해 미술계 화제는 치유. 2021년 주목할 만한 미술 전시회. 한국 경제도 공군의 갤러리에서 열리는 김태현, 박진희, 온테트전, 밀레니엄 세대의 감성. 세계일보는 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한 기술사전 농업편, 한국 농업의 모든 것, 종합해설서 발간. 이 데일리는 이 갤러리에서 그 오태학 선생님의 바닷가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그 강남 갤러리 나우에서 그 사제 동행전을 열고 있죠. 오태학의 바닷가. 헤럴드 경제는 지상 갤러리의 줄리안 오피의 그림을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신문의 이미애의 발길 따라 그림 따라는 세상의 혼란함을 마주하는 자세, 조지 올트의 로세실 코노의 한낱 이 그림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오늘 미술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